내일장 미리 보기로 준비해 보겠습니다. 다울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웅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또 속절없이 떨어졌습니다. 내일은 또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 잘 감이 안 옵니다. 우선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여건상을 네. 본다고 했을 때 내적인 것보다도 이제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좀 조성이 됐던 상황이었는데 네. 근데 이제 우리 내적으로 본다고 하면 이제 실적 시즌이 이제 마무리 이제 되면서 그렇죠. 이 원래 그 전에는 이제 종목별로 이 어떤 호재성 있는 부분에 있어서 좀 그 매수가 좀 들어오거나 그러니까 시장 전체적인 이 유동성을 기대하기는 좀 힘든 장이었는데 네. 종목이나 업종별로 이제 들어올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그나마 좀 있었지만은 지금 실적 시점 발표가 좀 끝나면서 뭐 이제는 약간 좀 소강 상태인 현재 지금 우리나라 분위기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외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뭐 중국에 대한 경제지 역시 우리나라 또 역시 중국 쪽에서의 비중이 또 수출하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좀 높기 때문에 네. 그대로 좀 영향을 받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연준 위원들의 어떤 매파적인 발언에 대한 부분이 뭐 지난주까지는 그나마 좀 잠잠했던 게 좀 다시 한번 이 경제 지표가 좀 발표되면서 올라왔던 상황도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이 우리나라를 우리나라 안에서의 이 모멘텀, 호재라는 그 호재성 이슈가 많이 없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그동안 많이 올랐었던 종목에 대한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이 나와주고 있지만 그거 외에 다른 좀 주가가 저평가 있는 종목들까지도 좀 하락세가 좀 나와주면서 좀 아쉬운 그런 상황이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네. 뭐 내일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지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유 부분이 이 어떤 큰 흐름을 지금 좀 방향성을 뭐 바꾸기에는 이 악재 정도가 약간 산발적으로 돼 있고 큰 강도는 아니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같은 경우에는 이 저가 매수가 전체적으로 들어올 확률이 높지만 이제 모멘텀을 가진 그런 종목들이나 또 테마를 좀 말씀드리긴 뭐하지만은 그런 종목들한테 또 강하게 좀 몰릴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주식 비중은 그대로 좀 유지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장이 흔들렸지만 또 악재들이 뭐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뭐 시장 전체의 흐름을 깨트릴 정도는 아니다라는 뭐 그런 평가를 해주셨어요. 그럼 내일 시장에서 저희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뭔가 좀 저가 매수나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업종 섹터 어떤 것 좀 보면 좋을까요? 저도 이제 약간 그 뭐 테마나 왜냐하면 그리고 이제 테마 외에 다른 이제 뭐 제약바이오처럼 수급적 이제 순환매 그런 좀 선박김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네네. 저는 그래도 계속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이 좋고 주가가 제대로 반응 못하면서 저평가 있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네네.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그런 점에서 이제 이 음식료 업종을 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네. 때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뭐 지금 현재 이 음식료 업체들이 여러 가지 그전에는 뭐 원자력 가격의 인상, 그리고 이 어떤 수요적인 측면에서의 그 아쉬움, 이런 부분이 주가에 좀 악재로 작용했다고 한다면, 최근에 이제 그 어떤 정부가 중심으로 이 음식료, 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가격이나 정책 몇 번 했었거든요. 그쵸. 그런 부분이 음식료 업체들의 이 전체 이 투자 심리를 좀 안 좋게 했던 상황이 있는데, 하지만 뭐 2분기 실적도 그렇고 이 하반기 실적 추정치를 봤을 때는 다른 업종 대비해서는 견조한 수준으로 좀 계속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안에서도 이제 종목들의 주가가 좀 많이 안 좋기 때문에 나중에 지금 현재 뭐 제약바이오 쪽으로 약간 경기 방어주라기보다도 이 경기에 대해 민감하지 않은 업종 쪽으로 수급이 좀 몰리고 있는 분위기가 좀 가고 있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에도 그런 점에서 수급적인 혜택, 그 순환매 장세가 왔을 때 이 수급적인 측면에서 이득을 볼 가능성도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 하지만 지금 본다고 하더라도 이 음식료 안에서 이 실적이나 그리고 뷰가 제일 좋은
그 섹터가 바로 이제 라면 업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뭐 그러기 때문에 라면 업종이 뭐 삼양식품도 그렇고 주가 좀 잘 가고 있는데 뭐 잘 가고 있는 종목이든 그리고 뭐 실적 2분기 실적이 그나마 좀 괜찮아지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포트를 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식품류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필수 소비재이지만은 이 어떻게 보면 원가 상승 요인이 좀 가장 많이 좀 작용하는 그런 상품이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최근 같은 경우에 이 원가에 대한 이 원재료 가격에 대한 상승 부분이 좀 제한적으로 가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 같은 경우에도 이 가격 인하에 대한 부분을 추진을 하고 있던 걸 본다고 했을 때 이 네. 원재료 가격에 대한 인하 원재료 가격에 대한 안정화 부분은 이 음식료 업종의 스프레드를 꾸준하게 좀 유지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3분기뿐만 아니라 이 하반기 때를 대비한다면은 지금 정도의 음식료 업종에 대한 이 선별적인 전략이 중요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지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은 이 올해 초도 그렇고 작년 말에도 계속 얘기가 나왔던 거거든요. 근데 그 뷰가 지금 바뀌진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주가가 오히려 이 반응을 덜했을 때 매수 관점을 한번 접근해서 연말을 대비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음식료 업종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좀 긴 호흡으로 가져갈 수 있는 업종을 소개해 주셨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내일 시장에서 시초가에 공략해 볼 만한 종목도 확인해 보죠. 우선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음식료 업종에서는 저는 당연히 이제 라면 업종 삼양식품 계속 관심 있게 네네.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식자재 기업들 쪽에서는 현대 그린푸드나 이런 기업들을 좀 관심 있게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오늘 이제 종목 중에 하나 말씀드린 종목은 2차 전지 쪽, 근데 2차 전지 소재가 아니라 역시 2차 전지 안에서도 소재 쪽에서 이 유동성이 분산이 됐을 때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바로 이제 2차 전지 자동차 부품주들 중에서도 이 뼈대나 어떤 소재와 부품 외에 다른 그 섹터 쪽으로의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 명신산업 그리고 이 화신 같은 이런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그냥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아니라 2분기 실적 본다고 하다가 굉장히 좀 잘 나왔거든요. 네네. 2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지금 774억으로 이 작년 대비해서 지금 260%까지 올라간 모습을 좀 보여주었고 역시 현대차 기아 쪽에서의 생산량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좋았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이 현대차 기아 쪽에서의 전반 기업들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의 이 생산량이나 가동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올해 연말까지도 크게 낮아질 가능성 없다고 판단되고 있거든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명신산업에 대한 이 수주 부분은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글로벌 어떤 전기차 업체들에서의 이 공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명신산에 발빠르게 좀 대처를 하면서 생산성을 다시 높이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이 명신산업에 대한 매수 관점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생각보다 주가 정말 잘 안 가고 있는 현재 상황이거든요. 네네. 현재 주가 수준 같은 경우에도 PER로 봤을 때도 8배 내외에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되고 1차적인 목표가 22,000원 제시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손절가 18,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명신산업 내일 시초가에 좀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시장 좀 반등이 반발 매수들이 좀 들어올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성웅 차장과 함께 내일장 준비를 미리 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전략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차장님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